안녕하세요, 친구님들.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는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춥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 사랑과 은혜 하루 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아침을 시작해 보실까요? 고고씽!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심영주. 외롭고 고독한 이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이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고통으로 슬퍼하는 이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절망과 좌절하는 이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빙그레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과 희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모든 이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영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심영주입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 저는 항상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고통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절망과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빙그레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과 희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영주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감히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인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도 많다고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영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심영주입니다. 교만하게 보지 마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칙, 불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